충북 도정의 싱크탱크라는 충북발전연구원이 오락가락 연구로 도의회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의뢰기관의 입맛에 연구 결과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었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옛 중앙초부지 활용에 대한 충북발전연구원 도민 설문조사. 도의회 도청이 포함된 행정타운, 도청 2청사, 도의회 독립청사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당일 설문 항목에 없던 도청 2청사 선호가 압도적이라는 분석이 슬쩍 들어갔습니다. 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누가 봐도 용역을 의뢰한 도를 편들어주기 위해 조사를 왜곡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도하고는 사전에 교감 없이 연구원 자체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단 말씀이죠. 조사 결과와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은 절차적 잘못일 뿐 조작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실수 인정하시는 거죠? 아, 예. 그 데이터 자체는 저희는 뭐 조작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를 삽입해서 빨리 사전 알려드리지 못한 거는 저의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충북발전연구원은 지난 3월 도의회가 의뢰한 용역에서는 도의회 청사부지로 옛 중앙초가 최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7개월 사이 엇갈리는 결과를 내놓은 셈입니다. 옛 중앙초 부지는 결국 충북도의회 청사로 가닥을 잡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충북발전연구원의 오락가락 행보는 연구원의 신뢰에 스스로 먹칠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